이재명의 원래 연설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2017년에 대선 경선 하고 나서 지지자들 앞에서 한 연설인데 잠깐 봅시다. 지금 비록 소수여서 지금은 당장 발길을 되돌리지만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변화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대로 된 대동세상 공동체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망을 모아서 반드시 세상을 바꿉시다.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옆에 서서 국민이 괴로울 때는 제가 앞장서고 우리가 모두 즐거울 때는 뒤에서 뒷받아지하는 진정한 대리인, 진정한 공복의 길을 뚜벅뚜벅 흔들어지지 않고 초심을 갖고 그대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 사람 다 지적으로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 야수장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움직여요.